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주택의 리포터 임지우입니다. 센트럴파크 메인스트리트를 잇는 첫 자리. 오늘은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곳은요, 송도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 경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담당자분 되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설명을 도와드릴 권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이 리버리치만의 특별한 점 있을까요? 네,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특별한 점 굉장히 많죠. 송도 최고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109에 위치하고 있고요. 센트럴파크 그리고 메인스트리트를 잇는 첫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입지를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또 가장 거래량이 많은 84제곱미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수요자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인근 도보거리로 통하기 가능한 다양한 명문 학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스트리트와 이어진 공원이나 뭐 대형마트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역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으로도 빠질 수가 없죠. 인천대 입구역과 송도 IC 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통망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 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어벤져스급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업지 주변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개발 호재는 어떨까요? 아, 이것도 자랑할 게 많네요. 네. 최근에 송도 지역 인천대 입구역에 GTX B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지까지 빠른 시간에 닿을 수 있다고 자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신세계몰과 이랜드몰, 그리고 롯데몰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 다채로운 인프라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업무 단지로서 이미 삼성바이오와 대형 제약회사 등의 입주가 완료된 기업 이외에도요, 꾸준히 긍정적인 호재가 잇따르면서 산업 일자리 호재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이 미래 가치 그리고 다양한 호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사업지 주변의 전반적인 시세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금 사업지가 있는 인천 연수구의 상황이요,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비교적 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또 연수구의 지난 10년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주택 수요 연령대인 30대에서 50대 중심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뭐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 굉장히 높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빨리 내부로 돌아가서 센트럴 파크 리버리치를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서 저희 함께 구경을 해보실까요? 유니트도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가보시죠. 네. 유니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84A 타입이고요. 네. 전체 96세대 중에 16세대로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방 4개, 그리고 욕실 2개, 주방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건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겠죠? 네. 빨리 보고 싶은데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자, 현관입니다. 오, 예쁘죠? 뭔가 조명이 탁 켜진 듯한 이런 화이트가 너무 예쁜데요? 우선 되게 모던한 이렇게 디자인으로 딱 첫 인상을 보여드렸고요. 우선 현관 바닥은 선택 품목으로 포슬린 타일 선택하실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현관 디딤판은 인조 광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그리고 저희 우측에 있는 공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열어볼까요? 짠!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신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들어가 있고요. 대가족이 살아도 네. 이 정도는 다 못 채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쪽은 하단부가 살짝 띄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은 이곳에 놓아서 간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네. 이 공간이 너무 궁금해요. 그쵸? 잘 보셨어요? 이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짠! 우와! 숨어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 이곳은 현관 창고인데요. 그 옵션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 이렇게 넓직한 현관 창고까지 가져가실 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마스크를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뭐 자전거 이런 것까지 다 보관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팬트리 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팬트리 옵션식 선택했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현관 창고고요. 바로 뒤쪽으로 보이는 삼현동 중문까지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이제 안쪽으로 이동하실 네. 텐데요. 이동하시기 전에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네요. 네, 외출하시기 전에 네네. 이제 현관 입구에서 일괄소등 스위치를 누르고 간편하게 소등하시고 외출하시면 너무 됩니다.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나가기 좋죠? 전에. 원터치로 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공용 욕실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 공간은 공용 욕실입니다. 네, 굉장히 깔끔한데요? 그쵸. 욕실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이 비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슬라이딩 욕실장이 들어가 있어서 수납용품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쵸.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손에 지문이 묻을 수 있는데 맞아요. 이런 조그만 센서가 돋보이는 욕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저희가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침실 3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다음 공간입니다. 네. 저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붙박이장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선택 사항인데요. 붙박이장을 선택하시면 침실 3과 침실 2에 이렇게 장이 들어갑니다. 침실 3 같은 경우에는 전신 거울이 벽면에 딱 붙어서 옷 네. 매무새 같은 네네. 것도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외출하시기 편합니다. 옷이 평소에 좀 많으시다면 붙박이장을 선택하셔서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둘러보셨으면 침실 2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가보실까요? 네. 자, 이 공간은 침실 2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붙박이장 아까 설명해 주셨던 맞습니다. 그 선택사항으로 네.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침실 2에는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다르게 들어가 있죠. 좀 다양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침실 2를 네. 여자 자녀분이 있다면 네네네. 아이가 여자 아이라면 이제 약간 화장대처럼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침실별로 개별 온도 조절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입구 쪽에 보시면 여기 있네. 네.
이거는 각 방마다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각 방별로 편리하게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친환경 최고. 자, 그럼 또 이동해 보시죠. 네. 다음 공간입니다. 뭐, 여긴 무슨 공간이에요? 신기하죠?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방이 몇 개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개요. 네 개. 근데 네네. 지금 방이 하나가... 그러네요? 그쵸? 혹시... 원래 기존에 네. 이 공간이 방 4가 되는 공간인데요. 지금 팬트리 옵션을 적용해서 네. 이렇게 또 색다른 공간으로 탄생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 팬트리 공간이 생겨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공간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같으면 이제 가족 사진이나 저의 독사진이나 자기애가 충만한 네, 독사진이나 이런 전시 공간으로 여기를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테리어도 굉장히 좋고요. 수납공간도 넉넉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이 복도를 지나서 주방에 가기 전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팬트리 안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선반까지 들어가 있어서요. 뭐 식자재나 뭐 생필품 같은 거 많이 대량 구매하시잖아요. 넣어놓고 문 딱 닫으면 깔끔하게 정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운동도 해도 될 것 같은 운동까지요? 그런 넓음인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습니다. 안에 또 창까지 있네요. 또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제 그럼 이어서 주방으로 가보시죠. 네. 다음 공간은 주부님들의 로망이 와우. 주방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데? 저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이렇게 넓은 창이에요. 너무 잘 봤어요. 사실 진짜. 이렇게 넓은 창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정말 주방창을 넓게 저희가 설계를 네네. 했고요. 또 거실과 맞통풍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채광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방에는 선택사항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벽체랑 주방 상판도 이태리산 세라믹 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요. 훨씬 고급스럽고 또 깔끔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약간 블랙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네. 뭐 흘린다든지 요리를 하시다가 좀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리 혹시 좋아하세요? 저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선방.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잘 하진 못해요. 좋아만 하시는구나. 네. 그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그 D자형 주방 맞아요. 동선을 고려를 해서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방에 선택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기본으로는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고요. 네. 선택을 하시면 인덕션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오븐 레인지도 선택이 가능하시고 네. 뒤쪽에 보이는 식기세척기까지 네. 주방에는 좀 편리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많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또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이는 공간은 발코니 공간인데요. 세탁기, 건조기 선택 사항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접이식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네, 네. 또 수납에 또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쪽 벽면 공간도 눈에 띄지 않으세요? 여기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네. 지금 빌트인으로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선택을 한 모습을 보시고 있는 건데요. 네. 먼저 수납 공간, 오픈형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뒀습니다. 키친핏으로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주부님들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주방까지 좀 살펴보셨고요. 네. 이제 대망의 거실로 한번 나가보실까요? 네, 가보실까요? 짠! 거실입니다. 거실입니다. 네, 너무 화사한 분위기의 거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거실에도 선택사항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바닥도 지금 포슬린 타일로 네네네. 전체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화사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벽의 이 아트월 부분도 일반적으로 타일이 조금 작게 분할되어 있는 네네.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네. 근데 지금 어떠세요? 굉장히 크게 분할이 되어 있죠. 요것도 사실 조금 더 집을 넓어 보이게 하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으로 봤을 때도요. 네. 이태리서 세라믹 타일이 지금 선택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때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하실 것 같죠? 완전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원래 기존에 아트월 부분에만 이제 TV를 설치하시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씩 이제 뒤집어서 또 공간 배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벽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 좀 더 공간 배치가 자유롭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높아 보이는 이유는 저의 기분 탓일까요? 그렇죠. 보는 눈이 좀 있으시네요. 네. 눈을 좀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기존 84제곱미터 타입에서 볼 수 없는 천정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은 한 2.3m? 3m라고 하면 네. 지금 이 공간은 전체적인 층고가 한 10cm 정도가 높아져서 2.4m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물 천정고 보이시죠? 네. 우물 천정고가 더 들어가서 2.5m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같은 사이즈 대비 개방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cm만 이렇게 높아져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공간의 이 특장점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월패드라든지 다양한 공간 그리고 또 선택지로 시스템 에어컨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방에도 저렇게 넓은 창이 있는데 뒤를 보시면 전면이 다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보셨던 창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죠. 네. 머리끝부터 이제 발끝까지 거의 뭐 통창 느낌으로 즐겨보실 수 있는 시스템 창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확실히 넓은 개방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걸 좀 장점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내리쬐는 햇살을 맞으면서 커피 한 잔. 그렇죠. 그런 느낌, 뷰를 네. 또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네, 보실까요? 자, 이곳은 84A 타입의 안방입니다. 사랑이 샘솟는 안방. 맞아요. 너무 포근하고 편안한 네. 분위기가 딱 눈에 띄죠. 네. 우선 바닥이요, 강마루로 기본 시공이 다 됩니다. 네. 방 안에는 강마루 시공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에는 이렇게 발코니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수전이나 또 이동식 전자동 빨래 건조대가 있기 때문에 네. 간편하게 빨래 건조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비상 대피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하면 또 꼭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파우더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기대되시죠? 네. 바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기대를 좀 많이 하셨던 안방의 파우더룸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저는 박수를 일단 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 파우더룸을 자세히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명을 사서 이렇게 거울에 달아가지고 뭐 아침에 화장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짠! 네, 이렇게 여성의 마음을 한 번에 녹아버리는 그런 파우더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보통은 사실 벽면 부착형 뭐 거울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원형 거울에 예쁜 디자인 네. 그리고 예쁜 조명까지 들어가 있는 거울이 기본 품목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조명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네, 거울 셀카존. 이따 같이. 네. 그 정도로 정말 예쁜 파우더룸인데요. 수납역까지 짱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식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안쪽에 다 전부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또 뭐가 많잖아요. 드라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수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에 있는 공간 드레스룸이네요. 맞아요. 드레스룸이 바로 옆으로 붙어 있고요. 드레스룸에는 또 에어드레서를 선택 사항으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옷 관리 같은 것도 깨끗하게 그리고 뭐 간편하게 하실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드레스룸 안에 또 조그마한 창이 하나 있어요. 네, 쾌적하게 옷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쪽으로 또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부부 욕실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에 같이 붙어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오, 여기도 또 안쪽에 공동 욕실처럼 깔끔한 분위기의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용 욕실에는 욕조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부부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형으로 네. 건식, 습식 이렇게 분리된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관리가 되고요. 또 이 샤워 부스가 비산 방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전에도 철저하게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데도 선택사항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공용 욕실과 동일하게 네. 슬라이딩 욕실장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84A타입을 둘러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당장이라도 입주를 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굉장히 넓은 개방감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노리고 계실 거예요. 좀 빠르게 청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할 일이 남았죠? 저쪽 가서 셀카. 아, 좋아요. 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센트럴파크 메인스트리트를 잇는 첫 자리 송도 최고의 프리미엄 입지를 선점한 창고 종합건설의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를 아주 자세히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생생주택에서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